제가 토익 스피킹 현장 강의를 한 15년, 16년, 2006년부터 해왔으니까 2006년 초부터 해왔으니까 뭐그 정도 돼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대상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대학생, 그죠? 4학년, 취준생, 그리고 이제 직장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재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특종 직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친구들이 정말 내 동생이라면 제가 어떤 충고를 해줄까? 사실 진짜 직접적으로 이런 충고도 많이 해왔었고요. 준비하는 과정을 옆에서 많이 돕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은 이게 되는 게 반반이면 다행인 것 같아요. 반반이면 다행인데 반반도 아니란 말이지. 10명이 지원하면 5명이 돼야 되는데 5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보면서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승무원이란 직업을 일단 준비하는 친구들은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대다수가 여성분이니까 여성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남성분들도 많이 이제 생겨나더라고요. 승무원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 보면은 외모가 일단은 본인 스스로도 된다라고 느끼세요. 그래서 이쁘다란 기준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외모 적으로 그 서비스직이라는 것에 좀 적절하게 맞다. 스스로가 좀 어디선가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본 친구들이 많아요. 대다수고요. 두 번째는 일단 키가 너무 작진 않죠. 그래서 키가 어느 정도 선이 있으니까 arm reach라고 하나요? 그게 돼야 되니까. 그리고 뭐 태도라든지 그 외모적으로 티가 나요. 티가 나.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러 왔는데 그런 외모적인 분위기가 특미여서 제가 물어봐요. 혹시 승무원 준비하세요? 하면은 백발백중이에요. 백발백중. 제가 이제 좀 그런 걸 보는 안목은 생겼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수업을 들을 때는 이제 토익 스피킹, 영어에 관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사실 준비해야 될게 워낙 많잖아요. 그죠? 토익도 준비해야 돼, 토익 스피킹도 준비해야 돼.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원서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막상 그 서류를 쓰는 시즌이 와서 서류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뭔가 이렇게 넘어야 될 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준비가 된 친구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심지어는 1년, 2년씩 준비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한 번에 어떤 거절, 거부, 두 번의 거절, 거부, 계속 당하면서도, 계속 try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런 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계속 해가지고, 계속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는 없을 거라는 그런 의지로 찍을 수는 있는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정말 이 친구는 될것 같아 했던 그런 친구들도 주변에서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안 되는 케이스를 한 건, 두 건씩 보다 보니까, 아, 이 친구들한테 이게 무조건 될수 있어라고만 말해주는 것보다는, 뭔가 플랜 B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무원을 준비하는 경우는 승무원 학과를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항공서비스학과를 나온 친구들은 사실 이것만 거의 평생을 보다시피 하고 왔는데 이게 안 되면은 갈 데가 없다라고 낙동강 오리알? 낙동강 오리알? 이렇게 느껴지기 십상이거든요. 플랜 B를 꼭 만들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어린 나이일 때 도전을 했는데 만약에 안 돼. 그 자기는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어. 그러면 플랜 B로 살짝 뭐 다른 쪽 호텔이라든지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 뭐 점장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보고 나이가 한 1년, 2년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면 경험 연륜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뒤돌아봤을 때 예전에 나를 보면은 본인 이력서 봐도 자기가 봐도 자기가 유치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레 더 나은 그러니까 승무원 이제 지원생으로서 좀 나은 모습이 될수 있겠죠. 저는 좀 약간 어린 친구도 플랜 B가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당연히 나이 든 친구를 말하면 좀 실례지만, 지망생 중에는, 지원자들 중에는 분명히 한 27, 8, 9, 30, 전 31살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도 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업, 특히 승무원이라는 업계는 대체적으로 이제 나이가 낮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을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하지만 내 꿈이 있어. 난꼭 되고 싶어. 근데 이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난 31살인데 올해 안 되면 내년에 32살이 된단 말이야. 심지어는 그게 어떤 분이 있었냐면, 아, 제가 전설처럼 내려오는 대한항공 승무원 된 사람 중에 뭐 서른 몇살 누가 있었대요. 하고 그 사람이 내가 될 거라는 어떤 착각, 환상, 희망, 네.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착각, 환상, 희망인 거예요. 희망. 안 되면은 잃어버린 1년 누가 보상해 줄 거냐 말이지. 본인의 미래는 본인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플랜 B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플랜 B. 그러면 사람이 있지, 플랜 B가 있으면은 내가 지금 하는 지원에 대해서도 정말 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 정말 진짜 잘할게요. 너 정말 좀 뽑아주세요. 이런 모습을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이 인터뷰라는 것도 면접이라는 것도 사실 매력 발산이 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소개팅을 가더라도 매력적인 사람이 좋지. 막 너무 desperate, 절망적이고, 막 절실하고, 나랑 사귀어 주세요. 나 정말 당신 좋아요. 이런 사람은 no,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플랜 B가 있어야지 승무원으로서, 그러니까 승무원으로서 합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다른 길로, 난 충분히 했어. 이 승무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 꿈을 난 실천하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할 만큼 했지만,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좀 쿨하게 이 다른 길로 갈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많은 이런 말을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들, 동생들, 그리고 우리 이제 수강생분들, 조교님들에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귀안 들어온다라는 거 알아요. 왜냐면 지금 보는 게 그쪽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노선도 좀 이제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노선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승무원 수 자체도 그 전년도만큼 그렇게 많이 뽑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더 플랜 B에 대해서 시급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승무원을 나는 지원합니다.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플랜 B를 다른 직종, 다른 직업으로 생각하면 또 막연해요. 10명 중에 10명은 국내 항공사를 준비를 하세요. 10명 중에 10명이 국내 항공사를 준비한다라는 건왜 외항사는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도 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랜 B가 만약에 국내 항공사 승무원이 어렵다. 물론 외항사는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가장 큰 높은 담벼락, 높은 벽, 높은 콘크리트 벽은 바로 영어죠. 근데 영어를 뭐 해야지 그러면. 네,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게 어딨어요? 배어있는 말 습관이라든지 태도 습관이라든지 본인이 줄수 있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잘 되었을 때그 모든 게탁 맞아서 또 면접관의 마음에 딱 들어야 그 날의 어떤 말빨이라든지 모든 게잘 되어야지 이게 잘 술술 풀려서 승무원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은 영어를 막연하게 어려워하시는데 또 저희 학생분이나 조교님들 중에 저런 오래 수업을 하는 분들 보면은 선생님, 저도 이제는 외항사를 준비해 볼 만한 약간 자신감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차 정도 되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나와 상관없는 그런 꿈은 아니라는 거죠. 플랜 B를 항상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승무원이 정말 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외항사. 외국 항공사들도 정말 승무원을 많이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픈데이, 우리나라 안 온다, 안 온다고 저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에 나가세요. 레주메 들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직접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은 될수 있습니다. 저희 실제 작년 조교님 중에서도요, 정말 영어에 영자도 모르던 분이었는데, 자기를 집순이라 표현해서 땅바닥에 딱 붙어서. 근데 와서 저희랑 같이 토익 스피킹 공부하고, 회화 공부하고, 면접 준비해가지고요, 지금 비엣젯이라고 외항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 친구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부산에 오픈데이도 갔다 왔지, 베트남에 가서 현장에서 막 실습하는 거 저한테 사진도 보여주지. 그런 모습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꿈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은 그 꿈을 정말 쟁취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한건 여러분들, 특히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언니로서,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15년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온 그 여러분이랑 똑같은 모습의 그 나이대의 친구들을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플랜 B가 있는 게 최종적으로 승무원이 되든 못 되든 분명 본인에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 그 플랜 B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플랜 B의 고민이 뭐가 있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고민에 대한 제또 답변 한번 알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얘들아, 제발 플랜 B를 꼭 생각하길 바래. 왜냐면 시간은 어차피 갈 것이고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사실 나이가 좀 제약 조건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승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딱 첫발을 디딜 때 나이 조건이 되게 중요하니까 너무 나이 같은 뉴비, 신입사원은 다들 그렇게 환영하는 편은 아니니까 반드시 플랜 B를 생각하길 바랍니다.